지는 내 안에 있어요. 지는 해도 그렇게 말하고 뜨는 달도 그렇게 속삭여 주는 것 같아. 당신은 이 안에 있어요. 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카페에서 글 쓰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. 스타벅스에서 출입을 몇 년 오래전부터 처음에 성스럽고 깊은 방과 하나씩 피로 물들며 소년소녀 합창단의 제복이로 순결을 강제해요. 별판에 누워 유월은 떨어질 벼랑도 없이 자욱했다. 막막한 죽음이 질병에 사라진 곳 가판위의 죽음이 당신의 이름 우리에게 남겨주세요. 철로 위로 끈적한 침을 흘리며 달린다. 울음소리에 창이 출렁인다. 열차의 숨에 오후 2시는 질식된 채 새파랗게 밥도 맛있는 것 같고 술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서 생각해가지고 좋아하는 당신의 모습을 바로 책 내고 나서 오늘이 첫 번째 독자와의 어떤 만남인데요. 새로운 독자,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하고 만나는 게 좀 떨리고 아무튼 가슴 설레고 그렇습니다. 너무 기쁩니다. 김하은 시인의 팬이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. 뜻하지 않게 음악도 있고 뭐 물론 그 평소에 지면으로 읽던 시를 직접 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더 마음이 깊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. 엄마 감사합니다.